다큐가 제작비가 해당 5,000이에요. 굉장히 싼 거예요. 1년 동안 했으면 쉬라는 거예요. 그런 그런데 기상부가 아직도 가보시청을 올리라고 그래서 흔들어가지고 모두 다 좋아하는 다큐를 만들어요. 이모연 PD님은 1991년에 MBC에 입사를 해서 이목으로 계속 시사교양 PD로 재직 중이시고요. PD수첩,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국제시사 W, 휴먼 다큐 사랑 등등의 많은 프로그램을 아주 탁월한 그 실력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 정리에 의하면 다큐멘터리는요, 시장제가 아니라 공공재적 성격이 더 강한 거죠. 또 미학적 콘텐츠가 아니라 사회적 콘텐츠적 성격이 강한 거죠. 그리고 이게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하겠다고 방송국에 그런 PD들은 약간 그런 강박이 있어요. 우리는 공공재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시청자들에게 뭔가 유익하고 시청자를 개돌해야 되고 뭔가 정보를 줘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이런 감각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오늘날의 위기를 가져온 측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디어라는 게요, 어떤 한 미디어를 이용하면 다른 미디어의 이용 시간을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OTT 서비스 이용률 통계거든요. 보시면 쭉쭉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용시간 광고죠. 시리얼에서 콘텐츠 되게 밀리언 세대들에서는 이게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소재들을 이게 왜 안 나오는지가 일단 궁금하기도 하고 최근 주 12시간제 도입 이후에도 그런 다큐를 만드시는데 개로사랑 같은 건 없으셨어요? 지금 현재 PD님께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제 안에 있던 그 다큐에 대한 열정을 다시 촉발시키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길은 아니면 저희의 희망인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지적, 교양적, 공익적 콘텐츠에 대한 욕구는 존재하고 다큐멘터리는 이러한 가치를 극대화하는 장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가져주셔서 정말 유익하고도 흥미로운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이모연 PD님께 박수로 감사를 드렸습니다.